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몇 가지 키워드로 1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정과 노아베 두 가지 열쇠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공정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였던 만큼 공정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불공정한 반칙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공정경쟁에 대해 강연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흑수저, 금수저 같은 수저론 이야기를 하며 공정경쟁을 할 수 없게 계급화된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흑수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입까지 가기가 힘들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좌절을 하고 화를 내고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하는 거죠. 이제 재봉건화가 됐다. 신분제가 부활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조 전 장관의 딸을 둘러싼 논문 특혜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이른바 금수저 논란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과연 공정한 룰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더러는 실망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나의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진 않았습니다.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선 간부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자기 자식과 자식의 친구를 채용했습니다. 호흡이 맞는 선후배 콤비가 병원 업무 발전에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취업 비리에 콤비 플레이를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대학원생 아들에게 박사 학위를 준 교수 아빠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스펙이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스펙인 품앗이 채용의 아빠 찬스, 남친 아빠 찬스라는 말까지 놔두는 슬픈 현실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청년들을 맥빠지게 했습니다. 특정 지인의 인물을 붙여줬다거나 이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사실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제 주변에서도 엄청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기회는 과연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가? 아니라고 답해버리면 더욱 절망할 것 같아 애써 질문을 외면해온 우리 사회의 그저 그런 수저들에게 2020년은 희망이란 단어로 다가올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번엔 노 아베 이야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나온 뒤로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성 없는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경제 보복에 나섰고 우리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맞섰습니다. 최근에는 돈으로 문제를 풀려는 우리 정치권 일각의 시도가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 승소만 확정지으면 배상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졌지만 한국에서라도 승소하면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배상은커녕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대화 제의마저 무시했습니다. 1년을 맞고 보니 참 그 할머니들한테 희망 고문을 해온 것 같아가지고 참 그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는 전범기업의 재산권을 압류해 강제 배상 절차에 들어가자 일본의 후한무치 행태는 극에 달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며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WTO 제소로 응수했고 국민들 사이에선 아베 정부에 대한 규탄과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둘불처럼 번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지만 무안공항에서 일본 항로가 중단되는 등 여행업계는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대강으로 흐르던 한일 관계 속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문제를 풀자며 제시한 해법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멍들게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기업과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모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심 있다면 가슴에 손을 잡고 연고 사죄를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지. 돈 준다고 해서 나 거지 아닙니다. 그는 여적권 없어도 살았으니까. 해방된 지 74년,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줄 것 다 줬다는 일본 정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우왕좌왕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 침탈의 고통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중 6명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중심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문희상 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천정배, 김동철, 송갑석, 최경환, 박주선, 장병환 의원 등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권은희, 김경진 의원은 두 차례의 정책 질의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여러 현안 가운데 일부는 연내에 성과를 냈지만 해를 넘기는 사업들도 여럿입니다. 공공항 이전을 비롯한 몇몇 사업들은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한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특례 사업 대상지 10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7곳만 성사되는 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중앙공원 일지구와 중해공원, 송암공원 등 3곳에 대한 협약 체결은 해를 넘겨서 내년 1월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간공원 관련 검찰 수사가 장기화된 데다 민간 사업자 내부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교통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또 관계기관 협의 이런 재반 절차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6월 말까지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무려 13년 넘게 겉돌았던 어둥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미궁에 빠졌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서진건설과 광주도시공사가 협약 체결 시점을 서너 차례 미루며 줄다리기를 벌여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여기에다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한 48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 반환 문제로 관련 사업이 발목 잡히고 복잡한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에 취소를 요하는 소송 또는 유원지 개발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별건의 소송을 한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갈등과 논란만 키운 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전 대상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광주 전남 상생 과제로 논의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가연성 쓰레기 처리 문제와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광주 시내버스 중공영제도 내년에는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 달에 1,000원씩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재능기부자가 힘을 보태고 자원봉사와 후원이 이어지면서 1년에 한두 채씩 벌써 26채를 지어 기증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한 마을. 이 마을 안에 최근 61제곱미터 크기의 아담한 주택이 새롭게 건축됐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60살 서모 씨 등 4형제가 한데 모여 지낼 보금자리 천사랑의 집입니다. 이 주택은 공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1,000원씩 모은 기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전체 군 공무원 90% 이상인 750여 명이 기금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또 여기에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와 국토정보공사 호흥지사의 측량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온정, 작은 후원들도 더해졌습니다. 지역 안에서 후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 후원 물품 자체도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우리도 또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서모 씨에게 기증된 주택을 포함해 공군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 이웃들에게 해마다 한두 채씩 건축해 기증한 주택은 지난 2003년 이후 모두 26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 6억 6천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이 가운데 5억 8천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공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작은 나눔이 큰 결실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놀라워합니다. 저로 봐서는 한 달에 그 커피값 한 잔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가 그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기부를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그 커피값 한 잔이 집 한 채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되게 각박하다고 하는데 후원도 그렇고 기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도 그렇고 되게 좀 따뜻하고. 공군 공무원들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설선해 사람과 나눔의 문화를 키워가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5.18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방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5.18은 폭동이고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 등으로 고발된 김진태, 이종명, 김술려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용역회사의 갑질과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오전 전남대병원에서 집회를 열고 전남대병원 청소용역회사가 조합원들을 특근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역회사가 청소용품을 가족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병원 측에 촉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노조 광주지부는 자유한국당이 용달협회와 화물연합회 등 이익단체의 의견만 듣고 택배 노동자들의 염원인 생활물류서비스 법안 국회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법안의 빠른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휴식시간 보장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 법은 지난 8월에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1부 리그로 승격한 광주FC가 내년 시즌 개막을 앞두고 후원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는 1부 리그 복귀와 전용 경기장 신축 등으로 관중이 더 늘어나면 광고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며 후원업체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광주FC의 후원사는 21개 기업이었고 TV 중계와 경기장 광고 등 광고 효과는 68억 원에 달했습니다.